우주. 네, 안녕하세요. 송민호입니다. 제 세 번째 정규 앨범 To Infinity의 타이틀곡 탕의 뮤직비디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넌 대체 어떻게 공략하면 되니 야식 공부. 탕이란 곡은 짝사랑하는 이성에 대한 마음을 중독적인 훅하고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한 노래예요. 포인트는 툭툭 타타탕탕탕 막 이렇게 되게 장난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준비 장전 그리고 발사 탕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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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찌질한 저라는 캐릭터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구애를 하는 스토리라인이고, 현실 속 송민호와 극명하게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세계 신에서는 좀 투머치하게 블링블링하거나 미래지향적인 시티 카우보이의 컨셉을 잡았습니다. 뭐가 문제야, 난 그냥 즐기면 되고, 보석을 래퍼들처럼 온몸에 뱅뱅 누르고 부르고, 블랙 택시만을 그리고 식사는 미슐랭으로, 그 모든 계산은 나의 크레딧카드로, 모든 게 불필요해질 때까지 무조건 일시 마이너 카드. 아, 쇼핑이나 좀 해야겠다. 요거 290 있나요? 너 등 보이면 바로 백허겐. 멋있고 섹시한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거 새로 나올 앨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화이팅! 준비 장전 그리고 발사 한 뮤직비디오에는 두 명의 여배우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. 후마는 너무 인형같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여심을 사로잡기 위한 포인트로서 출연을 해주었고, 이주명 배우는 제가 사랑하는 이성으로 출연을 도와줬습니다. 물다리기는 말이야, 어드랑이에 줄을 딱 걸어 다른 11자로 그럼 누워. 그리고 발사 탕탕탕 탕탕탕탕 탕탕탕탕 탕탕탕탕.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. 드디어 이렇게 정규 3집 투 인피니티로 찾아뵙게 됐는데요. 탕 뮤직비디오 정말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고, 업그레이드된 어떤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으니까 뼛속까지 느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나이스!